오늘은 남파랑길 54코스 여수 구간인데요. 여수 촛불 터미널에서 여수 해양 공원까지 걷습니다. 여수 종합 터미널에서부터 여수 해양 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여수 엑스포 공원, 가산공원, 오동도, 하멜 기념관, 하멜 등대 등 해양 관광 자원이 분포하여 걷기와 연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멋진 코스입니다. 이 남파랑길 표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길만 다 보고 따라가시면 헤맬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사는 그 앞에서요, 우측으로 엑스포 타운으로 이제 들어집니다. 이곳에서요, 굴다리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잘못 아파 직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측, 겨울자로요, 하층을 아주 멋지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벚꽃이 필 때는 아주 좋겠는데요. 엑스포 광장으로 직진을 하셔야 됩니다. 엑스포 광장의 정면에 엑스포 주재관이 그 우측에 비보가 멀리로 베네치아 호텔 리조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하, 한 볼로 엑스포 가죠. 친구 한번 잡은 것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꿈 엑스포 스카이 플라이가 또 이루어진답니다. 베네치아 앞을 지나면서요, 앞쪽으로 보면 겉대 현상의 서너팜 리조트와 자산공원 해상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오르는 엘리베이터와 자산공원 등이 좀 보이고 있네요. 오동대 뒤에서 보면요, 우측 연굴 가는 길과 등대로 가는 대표 계단길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우측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의심될 때 관할부가 우리가 좀 뭘 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연구를 가니까 용처럼.
이제 바람이 엄청 불어주니까 시원해졌습니다. 이거 동맥나무가 아니라 호박나무예요. 호박나무. 이번에 또 해돋이 전망이 있는데요. 60m를 가야 됩니다. 120m 왕복입니다.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한답니다. 진짜로?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요. 만약에 호남이 없다면 나라가 없는 것과 같다. 충무공 말씀이십니다. 이제 어동도를 나와서요 나팔의 94코스를 이어가는데요. 원래 자산권을 오르려면 저 좌측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우측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자산공으로 한번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편하게 한번 올라왔네요. 여기 출정은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온 산이 붉게 물든다 하여 자주 빗자를 써서 자산이라 한 이곳 일출정은 일출명소로도 아주 유명 곳이었네요. 네, 남파르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해상 태극한데요 자산공원에서부터 바다를 가로질러 도산도, 도산공원 있는 1.5km의 캠프카인데요. 2014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산공원 정상에 오르면요. 2층 문과 동상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좌측으로 또 진행을 하네요. 이제 걷는 길은요 전라 자수영의 성탑길과 승정길이랍니다. 거북선 대교하고 해상 케이블카가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수 밤바다 나무가 포차 그리로 좀 내렸습니다.